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지금 녹화 끝나고 이제 다 헤어진 그날이죠. 예. 나, 나 나오는 게 이상하다. 전현무 씨 스마트폰 중독이라. 가자. 뭐야? 어서 와요, 현무 씨. 뭐야? 전영무 씨를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. 이제 농담이라도 좀 들어가세요. 왜? 일단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. 이제 현무 씨 몸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려면 같이 운동하면 되죠. 아 또 왜 그래? 뭐야? 어디가? 아이. 세상에 어디갔어? 매니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매니저 전화 안 받았어요. 매니저도 한 통 속이었어요. 아, 매니저랑 다 내가 얘기해 놨지 지금. 세상에 어디가? 이 새끼. 아, 얘기도 안 하는 이거. 전영무 씨 운동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. 내가 운동 편하게 시켜준다니까, 진짜. 아니, 편하면 편하다고 해줘봤자, 내가 트레이너들 내가 안 믿거든. 아, 너무 싫어. 물어봐봐. 아, 이 아저씨 아니, 갑자기 납치해가네. 진짜 가기 싫은 표정이다. 너무 싫어. 이렇게 또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, 응? 받으면 받아줘. 6살 차이야? 오늘 또 내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하면, 라면 진짜 맛있게 끓여줄게요. 기다려. 라면에는 사실 좀 넘어갔었어요. 한 시간의 기회를 주면 전현무 씨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. 라면도 줘요? 라면 있어. 계란 김치 줘요. 제가 라면 얼마나 좋아하냐면 옛날에 라면 광고를 찍었는데 먹다가 이렇게 뱉어야 되잖아요. 괜 찍으니까 이게 배부르잖아요. 그걸 다 먹었어요. 너무 좋아서. 광고하면 보면 얼굴 이만큼 보였어요.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빵빵해. 제가 그걸 한 줄 찍거든요. 냄비가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. 너무 많이 라면을 좋아하니까. 라면은 기대가 돼요. 그 면 그 꼬들거림이 내가 딱 원하는 꼬들거림을 하더라고. 제가 솔직히 지금 납치되듯이 가고 있지만 가는 이유가 라면 때문에 가는 건 아시죠? 아, 알죠. 라면 줘야 돼요. 아, 줘요. 무조건. 왔는데 또 특별한 거 라면 또 끓여줘야지. 아유. 그래, 녹화 끝나서 피곤할 텐데. 내가 진짜 운동을 평생을 취미에 못 붙였는데 과연? 과연? 좋아, 일로 와봐. 아, 일로 와, 일로 와봐. 나는 이 공기 자체가 너무 싫어. 아유, 공기 얼마나 좋아, 일로 와봐. 아우, 나 이 기구 냄새 너무 싫어. 아유, 얼마나 좋아, 좀 와봐. 뭐가 좋아? 아니, 기구도 많고. 아, 기구 많은 거 아닌데, 이 냄새가 싫다니까. 전영무 진짜 안 어울린다, 저기. 저 공간이 하나 안, 나 취지. 너무 안 어울려. 땀 냄새, 기구 냄새 너무 싫어. 실제로 체육관 본 소감은 어때요?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. 네. 음악도 안 들려요. 음악 사이트 갈 때 돈이 아까운다고. 아니, 무슨. 너무 조용해. 아, 맞아. 칙칙칙 소리밖에 안 들려요. 아, 맞아. 음악이 없었다, 거기. 네, 들어가자마자 짠내가 나요. 너무 무서웠어요. 그 이분이 스튜디오에 있거나 사복을 입으면 좀 다른 느낌인데 체육관에 있을 때는 아예 정말 저승사자거든요. 뭐 어떻게 앉으면 돼요? 네. 앉는 거 좋아합니다, 앉는 거. 그럼. 그냥 참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면 돼, 이렇게. 아, 이런 거 좋지. 그럼. 아,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 가고 하는데 뭐. 이런 거 좋죠. 아, 너무 좋아. 누가 봐요, 졸려. 절대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이잖아요. 아, 오우, 시원해. 오우, 시원해. 이런 거 좋아해요. 그러니까, 세게 안 하잖아요. 오우, 타이 마사지 온 것 같은데. 저기 뭐예요? 지금 스트레칭. 스트레칭. 오우, 시원해. 오우, 시원하다. 오우, 좀 좋아. 오우, 너무 좋아. 좋아. 피가 돌더라고. 피가 돌대. 와, 마사지라면 해요. 아까 전영무 씨가 좋아하는 것만 일단 해주는 거네요, 그죠? 네. 처음엔. 저기 낚였죠. 마사지 대박 나겠네. 어우, 시원하다.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귀염으로 부려보는 거 아닙니까? 경태기 좀 불러봐, 경태기. 운동할 때 좀 알아서 좀 사진 딱 찍어 홍보해야 되니까, 우리. 여기 운동할 뭐라고? 때. 아니, 아니. 사기꾼. 사진 좀 찍고 싶다고. 사기꾼이네. 대충 밀어놓고 마사지 하더니 무슨 사진 홍보를 해요? 자, 사진 찍고 이제 못 풀었으니까 어깨가. 많이 굽었네. 응? 이게 앉아서 방송하다 보니까 굽었어. 그렇죠. 굽었잖아.
진짜 폼 안 난다. 팔이 너무 짧다. 어려운 거 안 시켜. 그거 아니야, 어려운 거 안 시켜. 이렇게, 그냥, 이렇게. 그냥 이거, 이거. 스쿼트 말고 시원하려고. 이거. 이거. 저거 시원하지. 아,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. 저거 되게 시원해요. 그럼? 그렇지. 이거 좋다. 좋다니까, 천천히. 그렇지. 아니, 이거 뭐. 그렇지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도착을 해? 아니, 찍는 거 아니야, 지금. 우리가 뭐 현무 씨 데리고 홍보하겠어? 홍보 차원에서. 우리 좀 더 오게 되면 더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이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. 네, 몰카를 찍고 있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뭐 하는 거야? 야, 자, 자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진짜 사기꾼이 됐어. 아니야, 아니야. 나 이러고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귀찮은 줄 알고. 손을 못 쓰게 해놓고 저렇게 찍고. 고개를 자꾸 돌리더라고, 이렇게. 뭘 돌려, 돌리게 잘 돌려.